인생이란 링 위에서 제대로 한방 날려보셨습니까? 여기 연기 인생에서 가장 큰 한방을 날리기 위해 폭풍 열연 중인 두 분이 있는데요. 폭한을 이겨낸 두 분의 열정을 가득 담아서 오늘도 레드카펫 한번 신나게 깔아볼까요? 팬들이 있는 곳으로 스타가 직접 찾아가서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한밤의 레드카펫! 영화 날씨에도 이곳의 열기는 폭군 달아오르는데요. 오늘 레드카펫이 깔릴 장소는 바로 동대문! 과연 어떤 스타가 이곳에 찾아올까요? 동대문! 이곳으로 급히 달려왔어요. 아니, 지금 영화 보조에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기다리셨거든요. 기분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그죠? 팬들의 심쿵을 유발한 김래원, 김아중 씨 3년 만에 안방극장 컴백을 하였는데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검사 박정환의 절절한 이야기를 담은 SBS 새 월화 드라마 펀치. 남자 주인공 김래원 씨와 극 중에서 그의 아내이자 정의로운 여자 검사 역을 맡은 김아중 씨. 이들의 뜨거운 팬 서비스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드카펫 팬 서비스 시작합니다. 아, 추웠어요. 정말 추운 날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세요? 네. 좀 나오세요. 자기소개 한번. 저는 정민경이라고 하고요. 김대원 씨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슬퍼 보여요 지금. 너무 치워요. 2시간째 기다려서. 입이 얼었어. 네, 네. 이때 김대원 씨 깜짝 선물 성큼 다가가서 고맙 안아주셨어요. 아, 4시간도 기다릴 거예요. 네, 바로 가시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녹아내리네. 이러니 반할 수밖에요. 진짜 멋진 남자죠? 남자다 김대원 씨. 아, 멋있어요. 마음도 외모도 예쁘면 좋겠지. 아, 진짜 예쁘면 좋겠다. 내린다. 아, 좋아. 너무 바다. 이상형을 얘기했을 뿐인데 아주 달달한 기운이 흘러넘쳤습니다. 울겠어요, 저러다가.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6주년을 맞은 커플.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김아중 씨가 예쁩니까? 지금 내 여자친구가 예쁩니까? 자! 제 여자가 예쁩니다. 와! 아, 제 여자. 나도 내 여자. 김래원 씨와 팬의 러브 파티 대결. 결과는 막상 막하였어요. 서로에 대한 매력 같은 거. 정말 한 살 터울이면 동갑처럼 그냥 친구 그렇죠. 같을 수도 있는데 네. 워낙 오빠가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어른스러우시고 네 그리고 네. 더 뭐 부족한 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의지가 많이 되고 네. 그래서 네, 좋아요. 귀여운 김래원 선수가 훈훈하게 서로 안아줬는데요. 아, 네. 보기만해도 정말 흐뭇했습니다. 저기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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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서 김래원 씨가 거꾸로 싸우면서. 네, 김아중 씨한테. 네, 어, 김아중 씨. 네. 저 남자친구 있으세요? 야, 잠깐만. 너무 단도직입적이다. 네. 아니요, 없어요. 그럼. 그럼 어, 저는 몇 살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누나는 괜찮아. 누나는 괜찮아. 누나 괜찮아. 와! 마음의 준비가 아니 지금 마이크가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김아중 씨의? 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눈이 제일 예쁜 것 같다. 김아중의 백허그! 와! 아, 이분이 물결은 따뜻한 날이 네. 외모 몰아주기라고 저를 몰아주세요. 아~ 여기서 셀카 외모 몰아주기란 나만 잘 나오면 돼 라고 하며 주위 사람들이 엽기적인 표정을 지어주는 거랍니다. 아~ 하나! 자, 과연 결과는? 셋! 아, 완전 성공! 김아중 씨한테 프로포즈 한 번 해봐주세요. 아따, 겁나 이쁘요! 제가 잘하죠. 김래원 씨는 데뷔 18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럴 수 있나 봐요. 김래원, 김아중에게 궁금한 이야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만 뽑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공개될까요? 대봉! 박두! 김래원 씨 질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아중 씨가 궁금한 질문을 김래원 씨 질문 중에 한번 뽑아봐 주세요. 아, 목소리 유지 방법은? 아, 이건 저도 정말 저는 원래 목소리가 좋은 남자분을 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오빠 괜찮아? 와, 고마워. 다른 거 물어볼게요. 크리스마스 계획은? 아, 궁금해요. 20일부터 30일까지 다 촬영이 없다.
놀러 갈 것 같아요. 어디로요? 여행. 따뜻한 나라로. 누구랑? 오빠 괜찮아. 역시 아 죽지 않아. 우리 김대하 씨. 누구라도. 네. 누구라도? 네. 남자야 남자. 어떤 아까 팬분이 그 김하중 씨가 이름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이름이 이름 뜻 아세요, 김대하 씨? 아중이란 뜻이 있어요. 너무 아. 신인 때 막 얘기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뭘까요? 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중 씨. 아, 아 진짜 멋지네. 네. 정말 아주 누가 만들었어?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요? 너무 이름이 독특하거나 약간 네. 남자 이름 같아서. 어떤 역할이 가장 행복했나요? 저 지금 이번 드라마 펀치하면서. 네. 똑똑한 역할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똑똑해요. 네. 검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와 데뷔하신 지가 어느새 이제 벌써 한 1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진짜 나이 많은 것 같다. 34살이에요. 김하중 씨도 데뷔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아 진짜 이분들이 배우를 안 했다면 도대체 어떤 직업으로 살아갔을까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가수? 걸그룹?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세요. 네, 락이요? 네. 그럼 네. 그 매력이 있어요. 누군가다 엉뚱하게. 두 분 이제 또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밤새시나요 혹시? 아마도 네. 내일도 모레도 추운 겨울 저희 드라마와 함께 힘차게 펀치 날리고 다 같이 펀치! 파이팅! 지금까지 헌터맨 레디컴팩이었습니다.